안녕하세요, 힙입니다. 이번에는 어깨꿈 피규어 포켓몬 사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새롭게 가져와 봤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타크라토미 아츠에서 나온 거고 2023년 9월 이거 하나당 300엔이에요.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정말 귀엽게 나와서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. 그럼 빠르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빨간색을 한번 열어보면 이 빨간색에는 오! 이런 식으로 어깨꿈 피규어 포켓몬 사탄 총 5개가 들어있고 포장은 이런 식으로 따로 되어 있었어요. 확실히 어깨꿈 피규어 시리즈가 진짜 괜찮게 나오거든요. 근데 역시 이번에도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 뜨악어고 이 뜨악어 같은 경우는 바로 9세대 스타팅 포켓몬이고 불꽃타입 불꽃악어예요. 9세대 이번에 새롭게 나온 포켓몬이에요. 근데 확실히 뜨악어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가차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도색도 깔끔하고 이렇게 자고 있는 뜨악어. 그리고 이 어깨꿈 피규어가 좋은 게 다른 가차보다 약간 더 사이즈가 큼직해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200엔짜리 가차고 얘는 300엔인데 크기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파랑색을 열어보면 이 파랑색은 와우 오, 바로 이렇게 데굴레오가 나왔는데 이 데굴레오가 생각보다 크기가 커가지고 진짜 더 귀여워요. 이런 식으로 약간 뜨아가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데굴레오 같은 경우는 3세대 포켓몬이고 얼음 물 타입 손뼉 포켓몬이에요. 이렇게 데굴레오 말 그대로 이렇게 데굴데굴 굴러간다는 그런 포켓몬인데 너무 귀엽게 잘 나왔는데요. 크기도 큼직하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무게가 무겁지가 않아. 얘는 오, 이 안에가 비었나? 묵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. 그리고 어깨꿈 피규어가 약간 좀 동글동글한 포켓몬들이 많거든요. 확실히 이렇게 완전 동그란한 데굴레오가 나오다 보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데굴레오는 최근에 리멘트에서도 나왔었는데 바로 얼어붙은 서론에서 이렇게 데굴레오가 나왔었어요.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 데굴레오가 좀 여러 개로 가차로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. 그리고 바로 세 번째를 열어보면 세 번째는 이 분홍색 캡슐에는 이렇게 뮤가 들어있습니다. 이 뮤 같은 경우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포켓몬 중 하나인데 굉장히 귀엽게 잘 나왔어요. 이 뮤는 에스퍼 타입이고 신종 포켓몬, 환상의 포켓몬이죠. 꽤 기대서 자고 있는 뮤가 나왔습니다. 꼬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. 그리고 바로 네 번째로는 이렇게 노란색 캡슐에는 당연히 이렇게 피카츄가 들어있습니다. 이 피카츄도 진짜 너무 귀엽게 잘 나왔는데요. 그리고 이번에 피카츄는 이렇게 하트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암컷이에요. 이전에 피카츄가 수컷으로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암컷으로 들어가 있네요. 수컷 같은 경우는 이따가 한 번에 다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암컷 피카츄도 굉장히 귀엽게 잘 나왔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투명한 캡슐에는 수댕이가 들어있습니다. 수댕이 같은 경우는 5세대 포켓몬이고 물타입 수달 포켓몬이에요. 5세대 물타입 스타팅 포켓몬이고요. 수댕이도 진짜 귀엽게 잘 나왔는데요. 근데 수댕이는 특이한 게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고 뒤로 가 있네요. 물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귀엽긴 한데 잘못하면 좀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쉽게 부러질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데굴레오도 꼬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어깨꿈 피규어 포켓몬 사탄을 다 확인해봤는데 당연히 1탄, 2탄, 3탄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? 이번에 나온 어깨꿈 피규어 포켓몬 사탄이고 1탄, 2탄, 이렇게 3탄, 4탄 이렇게 1탄, 2탄, 3탄, 4탄을 다 한번 모아봤습니다. 이렇게 자고 있는 포켓몬들 다 모아보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보시다시피 각 탄마다 동그란 애들이 다 나왔거든요. 1탄에서는 팬텀, 2탄에서는 푸린, 그리고 3탄은 다 큼직큼직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 애들이 딱히 없어요. 이 두 마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굳이 고르자면 토게피, 그리고 여기서는 데굴레오. 이렇게 동그란 애들끼리만 모아놔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1탄, 2탄, 3탄이거든요. 근데 1탄이랑 2탄 같은 경우는 좀 무게가 나가는데 이번에 나온 4탄의 데굴레오는 진짜 가벼워요. 이게 크기는 비슷한데 확실히 이번에 나온 게 조금 더 가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피카츄 암컷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세트가 또 완성됐어요. 피카츄 두 마리랑 이 피츄. 이 뒤에를 보면 피카츄가 수컷이랑 암컷이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. 피츄는 꼬리가 반대로 가 있네요. 이 피카츄 자세는 이 두 마리가 다 똑같이 나왔네요.
이두 마리가 그냥 똑같이 나왔고, 얼굴만 약간 다르고, 그리고 아, 귀도 다르네요. 귀도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왔어요. 그리고 피츄. 근데 최근에도 이렇게 피카츄, 암컷, 수컷이랑 피츄가 나왔던 게 있는데, 바로 이런 식으로 포켓몬 퀴즈에서도 피카츄, 수컷, 암컷, 그리고 피츄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포켓몬 퀴즈는 반다이에서 나온 거고, 어깨콘 피규어는 타크라토미 아츠에서 나온 건데, 약간씩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나오는 그 라인업이. 피카츄, 암컷이랑 수컷, 그리고 피츄 이렇게 놔도 진짜 귀여운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어깨콘 피규어, 포켓몬 사탄을 다 확인해 봤는데요. 확실히 다 귀엽고 도색도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크기도 큼직하고요. 특히 이 데굴레오가 잘 나와가지고 데굴레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